창원에서는 진짜로 보통 드물잖아요, 저 같은 경우가. 뭐가 드문다고? 저 같은 미남이, 저 진짜 고등학교 때 모델도 했어요. 교복 모델도 했던 사람. 교복, 잠깐, 창원에서 교복 모델을 했어요? 진짜로. 이제 네.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학생 일로 와봐요. 어, 왜요? 그러니까 우리 스쿨 교복 모델 해줄 생각 없냐, 창원에서. 길거리 캐스팅이네요. 길거리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사진 있어요? 사진은 없지 그때는. 아 잠깐만 말도 안 되지. 근데 이거는 진짜 진도배 진실이에요. 이거는. 말해줘요 빨리. 그 중학생 애들 그러니까 그때 여중생 당시 학교 앞에 딱 서 있잖아요. 그럼 문 열리고 아 난리도 아니었다니까. 막 우리가 막 호위차는 거 아니야? 이렇게. 그냥 난 진짜로 스쿨 교복 입었다니까. 그때 당시 빅뱅이 모델이었어 스쿨. 학생들. 창원에서는 빅뱅을 제치고 하준수 씨를 모델로 썼다는 거. 저 그리고 친구 두 명 그리고 규진이까지 해서. 네 명. 잠깐만, 규진 씨요? 그 친구는 제가 꽂았어요. 규진 씨요? 아니, 잠깐만. 요거는 확실합니다. 모델 맞고요. 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교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하교하는 그때 친구 하나 좀 잘생겼거든요. 데려가서 모델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그 옆에 있던 준수도 나도 하고 싶은데 저분 하면 안 돼요? 한숨을 이렇게 쉬면 일단 따라와봐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로 빅뱅이 입은 그거를 그대로 입고 홍보했습니다. 모델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여중생 당시 학교 앞에 딱 서 있잖아요. 응? 그럼 문 열리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. 저는 전단지를 하고 있고 준수는 마네킹을 할 동안 진짜 잘생긴 친구들이 거기 서 있으면 그 애들이 그 친구만 보고 깍을 한다니까. 그래도 함성 지른 거는 사실이니까 진짜 사실이에요. 아니 창원에서는 맥히는 얼굴이에요. 저 아 진짜 낙동강 밑에서는 저도 괜찮아서만 맥히는 얼굴이에요. 아 그쪽 있어요. 네네, 그쪽. 아 경남 그쪽은 또 맥히는 얼굴이에요. 오늘 미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로. 다음 질문 한번 가보세요.